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7의 글로벌 판매와 교환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갤럭시 노트7 교환품에서도 잇따라 발화 사고가 발생했다고 알려지자 소비자 안전을 위해 선제적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한 매체를 통해 갤럭시 노트7 교환품에 대해 판매와 교환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은 한국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 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내수와 수출의 엇박자 속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와 투자는 모처럼 살아나고 있지만 파업의 발목이 잡힌 수출과 생산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생산이 감소하면서 고용시장도 얼어붙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 그린북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가 소비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살아나는 한편 자동차 업계 파업 등의 영향으로 수출 생산이 부진을 겪으며 경기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철강, 조선, 기자재, 섬유, 태양전지 등 4개 업종에서 사업 재편을 추가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8일 1차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한 이후 약한달 만인 오늘까지 4개 업종에서 4건의 사업 재편 계획 신청이 추가로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달 말 정부가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철강 업종이 참여하면서 공급 과잉으로 지적된 다른 관광업계로 사업 재편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달 29일 영장 기각으로 가까스로 구속을 피했지만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 회장을 상대로 다시 소송에 나서면서 롯데가의 형제 간 경영권 싸움은 오히려 다시 불이 붙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SDJ 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지난달 30일 신 회장과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 롯데쇼핑 공시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러시아도 유가 감산에 동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간밤에 유가가 급등했고요. 이 덕분에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화요일장 현재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급락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가 논란이 됐던 갤럭시 노트7에 대해서 전 세계 판매와 교환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들 오늘 이 시간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1.08% 정도, 1.1% 정도 하락한 2033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장중의 움직임이 어떠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53포인트에 출발해서 장 초반에 2060포인트까지 상승하기도 했는데 외국인과 개인의 매물이 늘어나면서 지수는 2030선대 초반까지 밀려났습니다. 오후장에 찍었던 장중 저점이 2031포인트였고요. 지수는 2034포인트 현재 가리키면서 1% 넘게 하락 진행 중입니다. 수급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급은 어제와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홀로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매도하고 있는데요. 어제 3천억 원 넘게 매수했던 기관은 오늘도 매수 물량을 늘렸습니다. 현재 4천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금융투자의 매수 물량이 4,700억 원 정도로 집계되고 있고요. 투신과 연기금의 매도 물량을 뺀 물량이 4,100억 원 정도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을 더 늘려나가면서 2,90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1,2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업종을 가장 많이 팔고 있고요. 그 가운데 절반 정도의 물량을 기관이 다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0.6% 정도 하락하면서 670포인트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요. 장중의 흐름은 어땠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소폭 상승으로 676포인트에 출발을 했고요. 장중 고점이 677포인트 정도로 2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다시 저항을 확인하고 상승폭을 줄이더니
하락 전환한 상황입니다. 장중에 660선대까지 밀려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는 0.6% 정도 내린 670포인트에 딱 걸려 있습니다. 수급 이어서 확인해드리죠. 어제 기관의 매도가 이어졌었는데 오늘은 외국인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420억 원 정도 팔고 있고 외국인이 여기에 더해서 13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요. 개인의 매수 물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640억 원 정도 유입되고 있지만 지수 상승을 이끌기에는 힘이 부족합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의 분위기부터 잠깐 살펴봤고요. 어떠한 이슈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파이낸스어부 분당점 백인범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도 상승을 했고 아시아 증시도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국내 증시만 이렇게 화요일장 하락하고 있습니다. 단연 삼성전자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가 판매와 그리고 교환을 모두 중단하겠다. 갤럭시 노트 7에 대해서 이러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주요 이슈들을 꼽아볼까요? 네, 오늘장 이제 아무래도 갤럭시 노트 7 이슈가 가장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앞서서 이제 내일 FOMC 의사록 공개 앞두고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를 향방을 가능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현재 지금 다른 지표들을 이제 부정적으로 볼 필요만은 없다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일단 미국 연준의 내년 물가 전망치는 이제 유지한 반면에 실질금리는 낮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리에 완만한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달러 강세도 불구하고 이제 이 같은 강세가 지속적일 것이라 보는 전망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간략히 정리하자면 최근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지표는 하향 안정화되는 상황이고 글로벌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 역시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는 대외 변수에 민감한 이제 국내 증시에 이제 향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 이슈가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수 하락 전환에 대한 우려감은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이제 경기 지표들이 뭐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수 하락 전환을 우려할 만한 환경은 아닌 것으로 일단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7 판매 중단 관련 우려감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당분간 관련주들에 대한 불확실성은 오늘을 정점으로 당분간은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지만 앞으로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말처럼 이러한 이슈가 잠잠했더라도 이제 파급 효과가 언제든지 돌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휴대폰 부품주들에 대한 경계심은 계속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불안 요소가 더 확대될 가능성까지도 염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글로벌 판매 및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따른 이런 부정적인 영향까지도 좀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에 따라서 이제 상승 제한이 어느 정도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삼성전자 휴대폰 부품 및 관련주들에 대한 접근을 보수적으로 하면서 반대로 애플과 LG전자를 비롯한 경쟁사들에 대한 공급 체인 업체들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좀 반대급부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당장의 실적 악화보다는 브랜드 가치 하락에 따른 우려감으로 장기간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삼성전자 이러한 진단을 내려주셨는데 그렇다면 관련 부품주에도 같은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은 일단 갤럭시 노트 7의 이제 악재라는 것 자체가 이제 발화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점이 시장에서선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관련 부품 업체들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제 주가는 조정 중인 상황인데 파트론이라든가 아모텍 등의 관련 부품주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업체들에 대한 주가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통상 이제 부품 업체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재고를 쌓아두기 때문에 이러한 판매 중단 여파에 따른 이제 우려감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관건은 후속 시리즈의 빠른 판매와 더불어서 다른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접근에 있어서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인식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마냥 안 좋게만 이제 볼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 결론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관련한 부품주들에 있어서는 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 영향은 생각보다는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 판매를 400만 대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판매량이 전체 다 빠진다고 가정했을 때 분기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3,800억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기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크게 빠질 이슈는 없다. 하지만 뭐 이러한 이제 우려감에 심리적인 이제 그런 매도 심리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좀 추가 하락은 좀 이뤄진 상황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 영향 자체가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제한적인 상승에 대한 그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야기, 이슈는 잠시 뒤에도 자세하게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국제유가가 간밤에 또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러시아도 감산에 동참하겠다라는 푸틴 대통령의 의견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브렌트유가 1년여 만에 최고치로 올랐고요. WTI도 다시 한번 배럴당 $51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전일 국제유가 이제 아무래도 급등한 요인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원유 감산 동참 가능성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강세 흐름을 보인 점인데요. 일단 원래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오펙 감산 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주요 산유국인 러시아가 동참하지 않는다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경계감이 있었는데 전일 푸틴 대통령이 오펙 총회에서의 감산 합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유가 급등의 요인으로 강하게 작용한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앞으로의 예상 흐름까지 좀 짚어드리면은 일단 13일까지 국제 에너지 총회가 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요 산유국 인사들의 발언에 따라서 유가 영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건은 11월 30일 열리는 오펙 총회를 앞두고 이러한 이제 주요국 인사들의 발언이라든가 결과를 예상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배럴당 $50의 저항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의 움직임으로는 돌파할 가능성이 많은 상황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50가 다시금 무너진다면은 당분간 박스권 흐름을 염두를 해야겠지만 반대로 $50가 지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반등을 한다면은 $60 선까지는 추가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정리하자면 그간 이제 $40에서 $50 사이에 이제 박스권 흐름을 보이던 유가 움직임이 이 같은 $50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다시금 상단을 올라간 50에서 $60 사이에 다시금 좀 한 단계 올라간 박스권 형태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 유가와 관련된 또 석유화학, 또 정유주까지의 움직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다음 이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불거졌던 악재였습니다. 두산밥켓의 상장 연기 소식이었는데요. 이틀째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 그룹주들 어제만큼의 급락세는 아니지만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하반기 IPO 시장에 냉각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의견 갖고 계신지요? 네, 뭐 아무래도 전일 두산바켓의 상장 연기와 더불어서 지금 IPO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오늘까지도 두산그룹주에 대한 투자 심리는 일단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뭐 그에 따라서 이제 IPO 시장에 있어서도 좀 공모가에서 하향 조절된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올해 연말에 상장 예정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교 기업을 셀트리온으로 산정한 상황에서 이러한 공모가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두산 바켓의 공모가 밴드 하회에 따른 상장 연기는 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모 일정에는 영향은 없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원하는 공모가 밴드가 하회되는 수준에서 기관 수요가 모집이 된다면 상장 연기까지도 할 수 있는 여지 역시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부정적인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크게 보자면 당분간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투심은 꺾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대역급으로 염두됐던 호텔 롯데부터 해서 두산바켓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하향되다 보니까 과거처럼 이제 공모주들에 대한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체적인 공모주 시장에서 대역급들에 대한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중소형 신규 상장들이 주들에 대한 반짝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소형 그 IPO 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반대급부로 기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요 예측을 해보니 예상보다 그 성적이 많이 부진해서 연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급 관련 종목들에는 부진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반대급부로 중소형 IPO 시장에는 관련 종목에는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10월이 시작되자마자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 많은 분들이 고심하실 겁니다. 내일장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지금 시장 대응하시기 상당히 어려우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큰 폭의 이제 상승을 노리는 매매보다는 현재 지키는 매매를 주요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대형주주 시장에 대한 관심을 좀 기울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하락으로 인한 시장 요인은 부정적이지만 오히려 수급적으로는 다른 대형주들에 대한 수급적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 역시 염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례로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현대건설, 포스코 등의 경우에는 오늘 역시도 좀 주가 흐름이 괜찮은 상황이지만 실적 개선 기대감과 더불어서 최근 특별한 조정 없이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시장의 경우에는 큰 수익을 노리고 접근하는 방안보다는 이러한 추세를 유지하면서 수급 주체인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유효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반대로 대형주제 접근이 이제 뭐 손실 구간으로 접어든다 하더라도 손절 이후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감안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중소형주의 낙폭과대주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것보다는 추세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대형주 또 혹은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 위주의 트레이딩 전략으로 당분간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던 추세가 유지되는 종목 중심으로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자라는 말씀이신데 또 신고가를 내는 종목 위주로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가장 적합한 시장이다라는 전략으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파이낸스업부 분당점 백인범 연구원과 함께 자세한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이슈뿐만이 아니라 특정 업종과 특정 주들 모두 분석해드리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양시장의 분위기부터 분석을 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참 외로운 화요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했고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상승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발목이 묶이면서 국내 증시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새 지수는 2030선대 초반으로 내려 갔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 지금 코스피 지수를 좀 보면 2032 정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등락폭은 2023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 하락은 삼성전자가 좀 유도를 하면서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수에 대한 이슈는 삼성전자 이슈가 가장 크다. 시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렇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의 노이즈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다들 지수가 끌어올려지기에는 좀 쉽지가 않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수급 같은 경우를 좀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이 1239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3000억 원 매도를 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틈을 틈타서 4000억 원 정도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서 코스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 654억 원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33억 원 매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 역시 443억 원 매도하면서 코스닥의 좀 지수 하락을 같이 좀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코스닥 지금 4.27포인트 하락한 670포인트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화요일장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흐름을 먼저 짚어드렸습니다. 이슈에 대한 진단도 이어서 들어볼 텐데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전에 미국 대선 후보 간의 2차 TV 토론회가 진행이 됐는데 TV 토론회가 마무리된 이후 글로벌 증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진단을 들어볼까요? 네, 우선 어제 있었던 토론 결과 같은 경우에는 CNBC에서 무승부로 그리고 CNN에서는 힐러리의 좀 승부에 대해서 힐러리 좀 우세함을 좀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이 같은 이슈가 발생하게 된 건 사실상 트럼프가 더 이상은 어떤 대선 주자로서의 힘을 좀 많이 잃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론 자체에서는
트럼프가 뭐 자기가 했었던 이례적인 발언들에 대해서 사과를 많이 했지만 네. 또 그럼으로써 뭐 대통령 어떤 상에 근접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지만 그 이상의 어떤 지금 발언들이 좀 나오고 계속 스캔들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도 지금 트럼프에 대한 지지 발언을 철회하면서 트럼프가 지금 대선에서 이기기는 좀 힘들지 않나 네. 우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힐러리 같은 경우에서는 토론에서 조금 어떤 클린히트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1차 때와 같은 그런 깔끔한 공격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이미 포인트가 많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7에서 14포인트 정도 앞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대선에서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힐러리 후보 쪽으로 다시 한번 판세가 기우는 것이 확실하게 좀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요. 이번에 국내 증시에는 목요일장 금통위가 열리게 됩니다. 이틀 정도 남았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네, 우선 저희 한국 금리 전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리 동결이 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다소 뭐 가계 부채나 다른 뭐 글로벌 증시들 어떤 미국 또는 22, 일본 등과 같은 곳들은 이미 금리 인상을 지금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가 이와 반대되는 어떤 금리 정책을 네. 펼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더불어 가계 부채에 대한 문제들, 뭐 기조적인 물가 상승 이런 문제들을 조금 봤을 경우에 가계 부채의 수준과 증가 속도가 다소 빠릅니다. 지금 아직 경제 속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려가 조금 표명되고 있고요. 기준 물가의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2% 정도 물가 상승률 달성 지금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서라도 경제가 조금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는 추가 인하를 단행하기는 어렵겠다.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금통 역시 금리 동결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다. 특징, 업종 특징주 살펴보기 전에 삼성전자 먼저 이야기를 꼭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갤럭시 노트 7 전 세계 판매 교환이 잠정적으로 중단됐습니다. 리콜 결정 이후에 판매를 재개한 지 열흘 만의 조치인데요. 이와 같은 결정에 당장 실적에 대한 악화보다는 이 브랜드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 때문에 주가가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팀장님께서는 삼성전자 사태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네, 우선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최근 오다 보니까 지금 뭐 공급이 조금 중단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에서 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생산이 좀 중단이 되고 있고 공급 역시 좀 중단이 된 상태고요. 또한 미국 소비자위원회에서 제품안전위원회에서 항공기 내에서 발화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이번 주 내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조금 그 지금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삼성전자는 지금 뭐 환불이나 교환 쪽은 좀 어렵고 환불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지금 신뢰성 회복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환불이나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지금 흘러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삼성전자가 노트7에 이미 리콜 비용을 회계상 장부상으로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1.2조 원 정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4분기 실적에 관련해서는 큰 타격은 없을 것이고 4분기에 지금 갤럭시 노트가 500만 대 정도 판매 예정이었습니다. 대당 마진을 한 10만 원 정도 잡는다면 대략 5천억 원 정도의 5천억 원 정도에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가정한다면 5천억 원 정도 내외로 지금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덜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뭐 큰 어떤 실적에 대해서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줘야 될 부분들은 사실상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미 뭐 잠정 실적에서도 사실상 노트7에 대한 이슈가 크게 작용은 하지 않았고요. 네.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지금 64단 위주로 120K 정도의 공격적인 증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64단이 만약 증설이 된다고 한다면 최대 캐파 증설과 더불어서 최대 실적이 반도체 부분에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 이슈만 잘 넘어간다면 삼성전자 큰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우선 보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 48단 3D 낸드 영업이익률이 40% 정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 3D 낸드 쪽에서 사실상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치킨 게임도 주도하면서도 역시 경쟁사들을 많이 떨쳐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쫓아
쫓아올 수 있는 경쟁사가 사실상 없다. 그럼으로써 삼성전자가 지금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64단 제품이 출시가 되면 지금 뭐 HDD와 같은 스토리지 제품들 그리고 2D 낸드까지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것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위주의 삼성전자 플레이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CD 같은 경우에는 내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지표 중에 하나가 LCD 지금 생산 공정들이 모두 OLED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되는 속도 같이 좀 보시면서 내년 삼성의 경쟁사가 플렉서블 OLED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들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보신다면 삼성전자의 한번 지금 주가가 좀 내려오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는 주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장에서 사실 뭐 전기전자 하락세를 좀 이끌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본다면 시총 뭐 상위 종목들 위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지만 실제로 가중평균으로 본다면 시총 상위 종목들 계속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수의 하락은 크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전화 연결했었던 백인범 연구원님과는 약간은 다른 포인트로 접근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실적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정도이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좀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 삼성 SDI나 부품주들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삼성 SDI는 발화 원인이 배터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또 가능성 속에 오늘 1% 정도 오르고 있는데 단순히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 유입인 것인지 긍정적인 추가적인 상승세를 반등세를 예견해 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인지 궁금하고요. 관련해서 스마트폰 부품주도 오늘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단기적인 영향이 그친다면 부품주의 하락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삼성전자의 이슈가 좀 단기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삼성 부품주들 역시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배터리 발화 이슈로 상당히 급락을 했었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지만 지금 뭐 SDI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부품주와는 좀 반대로 상승의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슈가 아직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이슈들이 좀 확인이 되어야만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관망세를 부품주에 관련해서는 지금 관망세를 유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 부품주도 역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무텍이나 파트론 같은 종목들 그 외에 다른 여러 종목들 서원인텍 같은 경우도 상당히 방수 방진 그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큰 타격을 보이고 있지만 우선은 이슈가 좀 마무리된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 사태로 또 반사 이익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LG전자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아이폰과 또 LG전자의 제품 양대 산목으로 구도가 형성된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반짝 상승을 하고 있는데 팀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정말 반짝 상승인 것인지 추가적인 상승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이슈가 지금 불거지고 있어서 뭐 애플이나 LG전자 주가들 계속 지금 올라주고 있는데요. LG전자의 경우에는 조금 마케팅력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좀 올라줄지 사실 좀 미지수입니다. 다만 삼성의 지금 경쟁사가 애플로 뽑히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애플의 수요가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 차선이 최고로 지금 LG전자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LG전자가 좀 더 분발을 해준다면 마케팅 분야에서 좀 더 분발을 해준다면 네. 충분히 좀 더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결국 단기적인 단발적인 삼성전자만의 이슈만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을 가늠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다. 실적에 따른 그런 뒷받침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줘야지 그만큼 추가적인 상승을 예견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특징업종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부분 좀 한번 살펴볼까요. 힐러리의 대선 공약으로도 신재생에너지가 거론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종목들을 어떤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지 어떤 종목들을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시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오늘 섹터가 상당히 올라주고 있습니다. 뭐 태양열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풍력과 관련된 관련주들 많이 올라주고 있는데요.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OCI와 하나케미칼, 그리고 신성솔라 에너지 정도가 현재 탑픽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풍력 같은 경우에는 동국 SNC, 그리고 CS인과 태웅까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에 있었던 지금 힐러리와 트럼프의 토론에서 이미 힐러리가 많이 이기고 있고, 힐러리 대선 공약 쪽을 좀 본다면, 힐러리가 10년 내에 미국 전기 생산 재생 에너지로 한 50% 사용 비율 달성시키겠다. 그리고 이를 위한 기금, 뭐 한 600억 정도 달러, 마련하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가 상당히 많은 탄력을 좀 받고 있고요. 10년 내에 지금 기존 대비 10배의 풍력, 태양광 에너지 설치가 이미 공약이 되어 세워져 있습니다. 또 첫 임기 내에 5억 장 태양광 패널 설치 공약 등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힐러리가 지금 어떤 대선에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아서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긴 하겠습니다만, 힐러리가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힐러리가 내세운 이러한 공약들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 것이냐에 좀 포커스를 맞춰볼 수가 있겠는데요. 본다면 충분히 뭐 목표치는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연방정부 소유의 토지에 이러한 것들을 세울 계획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토지나 어떤 이런 것들 사용을 하게 된다면 낮은 임대료에 공급이 됩니다. 기업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수익성 상당히 좀 제고가 되는 부분, 임대료가 부담이 감소하면서 빠른 또 허가 절차, 그에 따라 높은 수익성을 구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공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힐러리가 당선된다면 우선 국내 태양광 그리고 풍력 업체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들이 좀 있을 것으로 우선 판단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풍력 관련주인 동국 SNC의 흐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국 SNC 같은 경우 오늘 좀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내려와주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상승권 좀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동국 SNC의 경우에는 풍력타워 수주 잔고가 항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600억 원 정도의 안정적인 수주 잔고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뭐 지금 지속적으로 수주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매출액은 약 25% 정도 성장 전망이 가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장 전망세는 사실상 힐러리가 당선이 된다면 좀 더 프리미엄을 얹어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동국 SNC가 미국에서 MS를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글로벌 1위 정도의 지금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수혜주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 어떤 한편의 대선 테마, 정책 테마 이런 쪽이 아니라 실제로 실적으로도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 호조와 더불어서 가격 경쟁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충분히 수주 모멘텀 전망이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하락하고 있는 요인들은 최근에 좀 수급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하락은 하고 있지만 17년 대비해서 글로벌 피어들의 어떤 퍼를 좀 계산을 해본다면 글로벌 피어들의 퍼가 19배일 때 동산은 지금 12배 정도로 저평가 기대주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국 SNC 풍력 쪽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상승 여력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태양광 쪽 같은 경우에는 하나케미칼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탑5 안에 드는 플레이어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 전망을 접으면 이미 하나케미칼이 상당히 원가 경쟁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되면 지금 글로벌 탑5로 시장이 재편되어 있지만 두세 개 정도의 업체로 우선 줄어들 것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케미칼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미 캐시카우 사업부로 자리 잡은 화학 부분에서 시크리컬 사업부인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경기 수선이 이루어지면서 화학 업종 상당히 내년 전망이 밝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사업부와 더불어서 신재생 에너지까지 같이 성장을 한다면 충분히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주가가 좀 위치하고 있지만 3분기 좋은 실적 보여주고 4분기 조금 기저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이때 조금 바닥으로 하락을 한다면 매집을 해서 내년까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단순히 미국 대선 후보의 정책 테마주로 그치기보다는 실적이 눈에 띄게 성장하면서 결국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관련 종목 한화케미칼 동국 SNC 말씀해 주셨어요. 내년까지 긍정적인 주가 전망을 내다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고심이 많이 깊은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제약주 한번 살펴볼게요. 한미 약품 사태로 주가가 많이 내렸습니다. 어제는 동반적으로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한미약품 사태로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이제는 좀 저평가 매력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뭐라 해도 이슈가 좀 발군이 되면서 좀 나와주고는 있는데요. 우선 글로벌 증시 잠깐 바이오 섹터를 좀 보고 지나간다면 지금 브리스톨 마이어 쪽에서 두 번째 항암 치료제가 실패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에서 좀 안 좋은 바이오 지수를 보였지만 그 나머지 지금 바이오 지수들은 모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증시도 한번 바이오 섹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라 해도 논란으로 지금 신의장이 어떤 신뢰성을 많이 잃은 모습 그에 따라서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하락해주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요. 우선 본다면 너무 많이 하락한 것이 아닌가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요 파이프라인이 아닌 어떤 부가적인 파이프라인에서의 어떤 계약 권리 반환이 그렇게 중요한 파이프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과도하다고 첫 번째 근거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한미약품에서 주요 파이프라인은 퀀텀 프로젝트입니다. 네. 작년에도 퀀텀 프로젝트에서 상당히 좋은 계약권이 있었기 때문에 퀀텀 프로젝트에서 또 좋은 모습 보여준다면 충분히 지금 시장의 어떤 이런 신뢰성을 다시 한번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바이오가 어떤 섹터에서 상당히 악세를 보이고 있는데 바이오 섹터에 많이 좀 투자를 하신다면 임상이 어디에 있는지, 임상 진행이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상 이상의 확률이 사실상 30% 정도에 달하는 성공 확률을 보여주고 있고 임상 3상에 넘어간다면 약 60%에 육박하는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상 이상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규모로 많은 표본군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약효를 시험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성공률이 좀 낮은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임상 이상만 통과를 한다면 임상 3상에서 60%, 그리고 임상 품목 허가까지, 신약 품목 허가까지는 뭐 80%, 90%에 육박하는 그런 어떤 지금 그런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임상 3상에 있는 파이프라인, 그 파이프라인들을 보유한 종목들, 글로벌 임상 후기 3상에 있는 종목들이나 혹은 실적이 좀 개선되는 제약주들 좀 보시면 투자하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를 잡아서 본다면 뭐 녹십자나 지트리비엔티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 뭐 하반기에 상장 예정인 신라젠이나 바이로메드 뭐 녹십자나 이연제약 같은 종목들 좀 더 보시면 투자에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상증자 이슈가 있어서 조금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공매도의 공격도 많이 받고 있지만 이러한 성장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 좀 잡아서 가신다면 지금 시장의 흐름이 어떤 성장주에서 가치주의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성장주 역시 포트에 좀 담고 가야 된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이러한 종목들 다시 한번 볼 때가 되지 않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약품 또 이슈에 비해서는 과도하게 낙폭이 커진 면이 있다라는 진단을 내려주시면서 관련해서 제약바이오주도 저가 매력 구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진단을 하십니다. 관련 종목들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또 하반기 상장 예정인 종목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백인범 연구원님께서 또 중소형 IPO 종목들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종목들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금융업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금통위에 대한 이슈를 진단해 주시면서 미국이 일단 금리 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결국 금리 동결이 이번 주에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었는데 관련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은행 업종이 업종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선 뭐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금리 어떤 움직임을 보이기에는 지금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9월 달에 FOMC 회의록이 내일 공개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것에 있어서 지금 스탠스는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는 여전하다. 우선 12월에 금리 인상을 한번 할 수 있다라는 스탠스가 가장 공개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몇 년 사이에
뭐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은행주나 금융주에 많은 타격을 입었지만 지금으로서는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이 대두화되면서 조금 포트에 좀 담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이슈 나올 때마다 시장이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금융주들 한번 좀 담아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지금 보이고 있고요.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선 뭐 실업률이나 그 다음에 IMF에서 전망하는 경제 지표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뭐 실업률 역시도 지금 점점 좋아지는 숫자들 미국에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큰 이변이 없는 이상 뭐 내일 공개되는 회의록에서 어떤 스탠스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11월에 성명서를 공개를 한번 하고 12월에 대선이 끝난 이후에 12월에 금리 인상의 조치가 좀 더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금리 인상을 했을 경우에 좀 과거의 경험을 좀 되짚어보면 올해도 한 번에 한 차례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이때 오히려 금리 인상 그 당시에는 변동성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미 계속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계속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 투자자들도 참여자들도 어느 정도 마음의 대비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 역시도 같은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막상 12월에 금리 인상이 이슈가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좀 더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많아질 것이라 보고 있고요. 금리 인상에 따른 탑픽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KB금융정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몇 년 사이에 착실하게 비은행 부분들 계속 인수를 하면서 뭐 증권이나 저축은행, 손해보험들 인수를 하면서 외형은 성장을 계속 이루어왔습니다. 다만 조금 디스카운트 되었던 이유는 이러한 부분들을 인수하면서도 이익이 많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지금 지분율이 많이 낮기 때문에 이익 비중이 10% 이하를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충해주기 위해서 지금 현대증권을 시작으로 손해보험이나 캐피탈, 뭐 저축은행 등으로 계속 지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증권의 지분은 70% 정도 갖고 있고 100%까지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내년 초까지 좀 지분을 확대하게 되면 이익 비중이 서서히 올라오면서 좀 이익이 좋아질 것이고요. 현대증권이 마무리가 되면 손해보험과 캐피탈 지분 추가적으로 인수하면서 이익 충분히 많이 올라올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익은 2조 원대까지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금융주나 은행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단순한 어떤 모멘텀을 받고 있다면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멘텀과 더불어서 충분히 어떤 성장 스토리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KB금융 올해 참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미 지난 9월 초에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듯 싶더니 다시 한번 올라와서 오늘 다시 이제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4만 원 근처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지금 접근하셔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인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저렴한 가격에 들어가시는 게 더 나을까요? 우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상 조금 전고점 부분에 좀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만약 조정을 받는다면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내려와 준다면 매수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한 38,000원 선에서 지금 이평선의 저항 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뭐 차트상으로 이평선의 지지가 확인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38,000원 정도 부근까지 좀 조정을 줬을 때 그때 들어가시는 전략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장 또다시 오르고 있는 건설업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의 공식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건설업종은 굳이 따지자면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금리 인상 수혜주인 은행업종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건설업종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3,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간밤에 유가가 급등하면서 부차적인 수혜로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건설업종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건설업종도 상당히 실적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가 인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좀 올라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상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큰 폭으로 오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우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12년
전부터 계속 11년 때부터 불거졌던 대형 건설사들의 해외 프로젝트가 손실의 어떤 불확실성이 좀 많이 잔존해 있었습니다. 시장 내에.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면서 긴 터널의 끝이 네.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주택 부분의 성장이 같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함께 턴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 내에서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은 현대건설이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뭐 전국 아파트 쪽으로 많이 유통 많이 뻗쳐 있고 건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혜를 많이 볼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주택 관련된 지수들도 많이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뭐 주택 거래량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년 수준으로 회복을 하고 있고요.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건설 지표들 많이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업종도 다시 한번 좀 봐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목해야 될 종목은 유진기업입니다. 네. 유진기업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실현을 했고요. 더불어서 성장 스토리를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은 동양의 지분 인수입니다. 물론 3분기 실적 역시도 좋겠지만 지금 볼 수 있는 부분은 동양의 지분 인수 좀 봐야 하고요. 동양의 지분을 현재 70여 건의 M&A를 지금 유진기업이 진행을 하면서 많은 노하우들이 동양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하우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동양의 어떤 인수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이 높지는 않고요. 추가적으로 지분 인수를 지금 결정하면서 전국에 있는 레미콘 유통망을 모두 유진기업이 가져갈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진기업이 국내 매매에서 한 5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동양이 모두 차지를 하게 된다면 동양까지 모두 인수를 해서 차지하게 된다면 어떤 전국의 레미콘 춘추 전국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유진기업 지금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평가 대비해서 높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 염두에 주셔서 3분기 실적 그리고 4분기 좋은 기저효과를 보일 비성수기에 진입하면서 기저효과를 보일 수 있겠으나 어떤 동양원의 커버가 될 수 있는 성장 스토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린 건 현대건설, 차순위로 현대건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미 탑픽으로 좀 정해서 건설주요를 리딩을 하고 있고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보여줄 것은 현재로서는 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 원전, 뭐 사부 등의 뭐 해외 대형 공사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안정적으로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주택 착공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뭐 매출 증가세는 뭐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하반기에 좀 수주 모멘텀을 받고 있는데요. 동남아나 사우디, 에콰도르 등에서 지금 발전과 정유 프로젝트 수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역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건설 업종 중에서 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건설 업종 가운데서는 유진건설, 유진기업과 그리고 현대건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많이 내려왔던 엔터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 시장 타격 우려감에 주가가 바닥으로 내려왔는데 바닥인지 아닌지는 좀 살펴봐야 알겠지만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엔터주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엔터주 같은 경우는 뭐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좀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사드 이슈 등으로 주가가 많이 직격탄을 맞았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중국 시장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중국에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봐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중국에서 어떤 유의미한 진입을 위해서는 우선 지금 중국에서 사실상 한국 컨텐츠에 좀 스크린을 걸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쪽 자회사가 필수적입니다. 네. 컨텐츠 안정적인 보급과 어떤 아티스트의 활동 그리고 공연 흥행에 연동되는 수익 구조 개선을 수반하기 위해서는 자회사가 필수적이고요. 이러한 조건에 좀 부합하는 엔터주를 좀 주목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면 SM 정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SM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자회사 드림메이커를 통해서 중국의 자체 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조금 바닥권에 내려와 있고 지금 다시 한번 좀 볼만하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기존의 중간 업자를 껴서 수익성이 다소 안 좋았던 모습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현지 프로모터를 활용해서 결국 수익 구조를 가져왔다면 지금은 수익을 나누지 않고서 모두 SM에서 가져올 수 있는 티켓 판매가 가능해지기 때문에요. 대규모 공연이 많은 SM으로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수익성 그리고 영업이익당에서 개선이 이뤄지면서 주가가 지금 상당히 바닥에 있기 때문에 어떤 매수 포인트로 조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바닥을 논하기에는 정치적인 이슈들이 모두 해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치적인 이슈들이 더 이상은 엔터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어떤 경제적인 이슈까지 지금 넘어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슈가 완화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엔터주 이제 3분기 실적만 확인이 된다면 뭐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지금 SM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차순위로는 YG엔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YG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제1의 주주로 텐센트와 웨인이 좀 조인트로 해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1의 주주로 들어와 있고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중국에서 상당히 강력한 메신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웨인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티켓 판매를 매출을 주로 하는 기업입니다. 티켓 매출로만 1위를 기록하는 지금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1의 주주로 들어와 있다는 점은 YG가 추후에 중국에서 성장함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리스크 요인으로 조금 뽑아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가장 빅뱅 멤버들이 YG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지만 포스트 빅뱅이 좀 없다는 점, 아직까지 좀 아티스트가 좀 부재하다는 점, 좀 이런 부분들 누가 과연 또 치고 올라올 것이냐 되는 요인들을 좀 체크를 해주시고 다음으로는 지금 블랙핑크라고 하는 여자 아이돌 걸그룹이 중국에서 또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호재성 기사입니다. 다만 빅뱅의 어떤 인기를 구가해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체크 요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국 쪽에 지금 조인트벤처 설립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체크를 하신다면 YG엔터 역시 주가가 지금 바닥에 속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자리 잡아서 한번 매수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컨텐츠 쪽 지금 아티스트들의 어떤 영역 활동들을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은 컨텐츠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지금 탑픽으로 정해드릴 수 있는 종목은 CJENM입니다. CJENM 같은 경우에는 이미 3년 전부터 해외 시장에 진출해서 많은 어떤 성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중국에서 개봉했던 20세여 다시 한 번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건 원래 수상한 그녀를 이제 리메이크작 중 한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해외 고객들 약 1,000만 명 정도 중국에서 모객을 하면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어떤 해외 가능성이 지금 포문을 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영화 역시 지금 최소 5편의 해외 프로젝트가 지금 기획 중에 있고 뭐 드라마나 OTT 서비스 같은 것들 그리고 채널 사업 등으로 지금 전방위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어떤 확대를 하는 이유는 콘텐츠가 지금 널리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중국에서 이미 중화권에서 이미 뭐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하반기에 또 TVN에서 국내 내수를 좀 보자면 하반기 TVN에서 나타낸 CJ 콘텐츠의 힘이 확실히 좀 빛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시세끼나 굿라이프, 혼술남녀와 같은 종목들이 뭐 사업 프로의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CJ ENM 봐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넷마블 IPO 이슈가 있습니다. 지분 30%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IPO 상장으로 통해서 지분법 이익 주가 레벨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종가 공략 쭉 이어갑니다. 장 마감 전에 마지막 기회 종가 공략주를 소개해드리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하신 종가 공략주 어떤 종목인가요? 최근 뭐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죠. 네. 악재가 크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 여러 사업 부분이 있겠지만요. 그 부분 중에서도 그 LED TV 쪽 뭐 사업 부분은 타격이 없죠. 뭐 잘 지금 돌아가고 있고 뭐 가전제품이라는 네. 쪽은 뭐 실적에 뭐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납품하는 좀 주요 업체가 있습니다. 세미콘 라이트라는 종목, 예, 그걸 좀 관심주로 보고 있는데 뭐 LED
칩을 좀 제조하는 곳이죠. 그 BLU라고 해서 백라이트 유닛, 예, 그거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인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기술력이 있습니다. 플립칩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반도체 칩을 뭐 기판에다 이렇게 심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티를 안 내고 뭐 금속판 뭐 그런 그 겉껍질이라든지 이런 걸 티를 안 내고 아주 정교하게 흠집 없이 이렇게 부착하는 기술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기술을 국내 시장에서 그 특허를 좀 보유하고 있는데다가 최근에 또 실버 프리 플립칩 그러니까는 은이 들어가지 않은 플립칩 기술을 좀 갖고 있는데 이것이 그 발광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절도 높고 그런 부분이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 뭐 중국 업체라든지 대만 업체라든지 다른 그 경쟁 업체들의 경쟁을 이제 뭐 불허하는 뭐 굉장한 그 기술력을 좀 갖고 있는 업체다. 그래서 이 LED TV 수요가 이제 연 평균적으로 한 23%씩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다가 뭐 경쟁 업체 중에서도 뭐 단연 돋보이는 기술력 로 인해서 중국 시장의 확대 기대감이 아직 있습니다. 합자 회사를 통해서 중국에 계속 진출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수요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이제 무차입 경영을 또 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원래 부채가 한 67억 정도 있었는데 7월 20일 날 모두 상환하게 되면서 무차입 경영을 이뤄가고 있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그 반도체 뭐 업종이라든지 뭐 전기전자 업종이 뭐 삼성전자를 위해서 좀 타격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좀 차별할 수 있는 그런 좀 개별주로 좀 세미콘라이트를 좀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2,000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뭐 무리 없이 정고점까지 정도는 보고 있는데 거기 부분이 이제 여러 매물벽이 또 걸려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12,000원 손절가는 뭐 전전쯤에 한 8,000원 정도 훼손시키지 않으면 홀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IM 부문 타격이 없는 이 TV 부품을 협력하고 있는 세미콘라이트 말씀해 주셨는데요. 금일 종가에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12,000원 단기적으로 보시고 손절 가격은 8,000원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가 공략주의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감 뉴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는요, 현재 1.25% 내린 2031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의 흐름은 어땠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2053포인트에 출발해서 장 초반 2060선까지 올랐었는데요. 바로 하락 전환해서 오후장을 찍은 저점이 2031포인트 정도였고요. 현재는 2033포인트, 1% 이상 하락하면서 동시호가에 들어갔습니다. 수급 상황도 이어서 짚어드리죠.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의 나홀로 매수,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관이 어제 3천억 원 넘게 매수했고 오늘은 더 많은 물량, 4,700억 원 넘게 매수 물량을 유입시켰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그만큼 또 늘어났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3천억 원 넘게, 개인 쪽에서 1,400억 원 넘게 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오늘 8% 넘게 급락했습니다. 갤럭시 노트7의 생산의 일시적인 중단 소식에 이어서 판매와 교환도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이 오늘 삼성전자를 통해서 전해졌죠. 이 때문에 큰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현재 주가는 154만 3천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락하자 삼성물산도 장 막판에 더 낙폭을 키웠습니다. 4% 이상의 하락이고요. 한국전력은 0.9%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는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상승하다가 보합권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현대차는 역시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볼까요? 네이버 마찬가지로 장 초반만 하더라도 반등하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1% 이상 하락이고요. 주가는 86만 3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삼성그룹주가 동반 하락하면서 삼성전자 우선주도 6%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1.4% 하락, 아모레퍼시픽이 저가 매수 유입에 이틀째 상승하면서 현재 1.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삼성그룹주 동반 하락한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역시나 0.9%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짚어볼까요?
예상 체결 지수는 0.6% 정도 내린 670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중의 움직임은 어땠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676포인트 정도의 소폭 상승으로 출발해서 677포인트 정도에서 상승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딱 이 부분이 20일 이평선이 놓여진 부분인데요. 저항이 조금 느껴지는 하루였고요. 하락 전환에서 669포인트까지 밀려났다가 그래도 막판에 670포인트대까지는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0.5% 정도 내린 상황에서 동시호가 진입했습니다. 수급의 움직임은 어제와 비슷했는데 외국인들의 매도도 겹쳐진 상황이었습니다. 기관이 460억 원 정도 매도하면서 매도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오늘은 하루 만에 또 외국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140억 원 정도의 물량이고요. 개인만 홀로 매수했는데요. 그 물량이 680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지수 상승을 이끌기에는 약간은 부족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3.3% 정도 하락입니다. 카카오도 1.3% 정도 밀리면서 81,5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CJ E&M은 보합권, 메디톡스도 역시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종목이 바로 코미팜이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12%나 급등했었죠. 하루 만에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낙폭이 3.8%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주가는 다시 41,700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엔이 0.4% 정도 보합권입니다. 72,1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 머티리얼즈는 0.79% 정도 상승하면서 주당 1,200원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는 152,600원에 머물러 있는데요. 휴젤은 2.2% 정도의 하락, 442,9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바이로메드가 2.4% 정도 오르면서 76,400원입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봤을 때 바이오 제약주가 혼조 흐름을 나타내는 오늘장이고요. 파라다이스는 2.2%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확인해 볼까요? 네, 컴투스가 0.4% 정도 강보합권이고요. GS홈쇼핑이 1.5% 정도 오릅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0.2% 하락, 케어젠이 보합권, 그리고 ST팜이 약보합권입니다. 네, 10월 11일 화요일장 클로징벨이 울렸습니다. 결국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삼성전자 때문에 코스피 지수의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이상 하락하면서 2030선대 초반으로 밀려난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은 670선대에 딱 걸려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마감 상황은 한번 팀장님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장 상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45포인트 하락한 2031.30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요. 시장 상황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결국 1,400억 원 정도, 그리고 외국인이 3,300억 원 정도 매도를 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유도했고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의 주식을 많이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좀 많이 끌어져 내려왔고요. 그리고 기간은 4,758억 원 매도를 해서 지금 지수가 이 정도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684억 원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144억 원 매도, 기간은 467억 원 매도를 해서 코스닥 지금 4.07포인트 하락한 670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팀장님과 함께 분석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외환시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그리고 해외 선물시장 전략까지 챙겨볼 수 있는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세영 멘토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네. 유가가 상승하면서 미국 증시도 그리고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 여파로 또 크게 하락하는 하루였습니다. 외환시장은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진단해보고요. 아시아 증시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현재 원달러주 같은 경우는 1120원에 거래가 돼서 1.1%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가장 큰 건 삼성전자가 오늘 종가로 80% 넘게 빠지게 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3,300억 정도 팔았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갤럭시 노트 7 같은 경우 글로벌 판매를
잠정으로 중단하고 교환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그 8% 정도 빠진 건 최근에 그 삼성전자가 빠진 6.9% 이후로 가장 큰 낙폭이고요. 이 날짜가 정확하게 보게 되면 9월 12일이었습니다. 추석 전이었죠. 이때 6.98% 정도 빠졌을 때도 굉장히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빠졌던 걸 제가 보니까 그 최근 10년 동안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10월 달에 이거보다 더 많이 빠졌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9월 12일 부분이 그 6.98%가 가장 많이 빠졌을 텐데,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 8%가 넘게 빠졌다는 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빠졌던 것만큼 빠졌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실질적으로 그 외국인들이 보는 입장에서 볼 때 갤럭시 노트 7을 판매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교환도 중단한다는 것 자체가 그 글로벌 시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한국 시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뭐랄까, 이게 그, 흔히 말하는 예전에는 좋게 봤다면, 리스크업을 했다면, 이제 리스크 다운을 하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엔진 결함으로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당해서 결국 수리비 전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최근 합의하게 했다. 그런데 그 현대차 YF 소나타 같은 경우는 꾸준히 그 시켜낸 부분도 그렇고요. 꾸준히 리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기업이나 기반한 나라에서 볼 때 대표적인 기업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원단위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1,120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부분이 향후에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최근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1,100원대에서 머물러 있을 건데 이 상태에서는 계속 꾸준히 원달러 환율을 매집을 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가을 같은 경우는 찬바람이 부는 가을부터는 꾸준히 매집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예, 최근에 그 8월달, 9월달, 10월달 같은 경우도 1,100원대에서 머물러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그 해외 차트 상에서 보게 된다면 그 지금 하단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보게 된다면 1,200원대까지도 향후에 3, 4개월 동안 오를 수 있는 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1,120원대에서는 꾸준히 매집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한율이 하라는 것보다도 상승에 베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런 그 삼성전자나 현대차라는 그 대기업들이 어떻게 그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이다. 매출 부분도 그렇고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핸드폰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고 그 소나타라는 그 흔히 말하는 글로벌 우리 그 현대차에서 밀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가 흔히 말하는 그 손상이 된 상태에서 향후에 그 기업의 이익을 늘리거나 매출을 늘리는 전략들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은 외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그 악재로 볼 것이고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 요인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현재 97.06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상승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된다는 부분이고요. 달러 강세는 원화 약세,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부분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97.06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7월달 고점이 97.610입니다.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추세는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고 있다. 만약에 이제 그 어느 정도 전고점을 찍고 나서 내려간다면 제가 상관없겠는데요. 아직은 달러 강세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도 원달러 환율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국 증시를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059포인트를 기록해서 0.36%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단기적인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부동산 규제를 하게 되면서 이 반사이익으로 아니면 상해 종합이나 선전 그리고 CSI 300 지수 같은 경우 1% 정도 넘게 어제 같은 상승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쉬어가는 장인 것 같고요. 최근에 선전, 광저우, 난징 등 20개 이상의 중국의 지방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저번 주에 이제 제가 이런 중국 관련된 그 부동산 버블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의 지금 현재
그 고소득 직종인 분들, 금융이나 보험이나 통신이나 아니면 IT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고소득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의 연안도시에 있는 50개 도시에 있는 그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당 가격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 강남의 아파트 아무리 비싸봐도 평당 5천만 원 되기는 힘들 건데, 그 중국의 연안도시들, 그 도시들의 그 평당 가격이 5천만 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그 일반 그 평균 소득이 140만 원이면 감안하게 된다면, 평당 5천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만큼 중국의 부동산 강풍이 불고 있다. 그럼으로써,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정부도, 지방정부도 그렇고요. 중앙정부도 꾸준히 부동산 규제책을 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5년, 그리고 우리나라 2006년, 7년도에 그 차명 정부가 부동산의 강풍이 불 때, 부동산 불때 신화가 있을 때, 부동산 규제책을 계속 발표를 했습니다. 부동산 세도 그 만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흔히 말하는 단위가 크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태에서 간성이 작용하다 보면 그 가격들은 쉽게 꺾이기가 힘듭니다.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부동산의 규제가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본다면 중국은 그 부동산 버블이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본이나 그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서브프라임도 그렇고 일본의 그 장기 불황 20년을 가져왔던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부동산에서 기인했다라고 본다면 중국발 경제 위기가 향후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향후에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규제가 있고 나서 한 2-3년 뒤에 있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점을 감안해서 좀 중국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어쨌든 간에 중국 그 부동산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은 좋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되면 부동산 시장에 몰렸던 자금들이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으로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마 중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좋은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삼강통도 12월 달에 있고요. 그리고 그 SDR 편입, 이하나가 SDR 편입 부분도 있어서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올 하반기는 중국 증시에 대해서 좋은 호재거리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유가는 또다시 올랐습니다. 러시아도 감산에 동참하겠다라는 푸틴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천연가스도 올랐죠. 이렇게 유가도 또 천연가스 가격도 더 오를 수 있을까 의구심이 생겼던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어제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유가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렇게 그 회의가 있습니다. 9일부터 13일까지 이스탄불에서 그 월드 그 레드 에너지 콩그레스가 있는데 이 회의에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거죠. 사우디도 그렇고요. 베네수엘라 소비장관도 그렇고요. 그리고 푸틴, 어제 같으면 푸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그러지만 공급 측을 그 건드리는 발언들이 나오게 된다면 유가는 그런 기사 하나하나에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분명히 어제 말씀을 드릴 때는 51달러는 부담스럽다. 그렇지만 이렇게 회의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쉽게 떨어지기 힘들 거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떨어진다면 48달러가 떨어지는데 이때 다시 매수를 하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은 만약에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받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번 주나 아니면 이번 주 주말까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올 텐데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푸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오늘이나 다음 주 원유재고 내일 나올 때 그런 문제까지 생긴다면 제가 볼 때는 유가는 52달러 흔히 말하는 6월달 그 고점이었던 53달러도 쉽게 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는 터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지금의 가격대가 높은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쉽게 이렇게 매수 포지션이나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는 건 힘들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유가는 지금은 데이 트레이딩이 맞을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도 유가가 오르면서 같이 올랐는데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27달러 정도 돼서 좀 지금은 하락하고 있지만 최근에 저번 주 금요일과 어제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해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보게 된다면 7% 가까이 상승합니다. 그런데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산유국 회의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데 아마도 푸틴이 천연가스 관련돼서 이제 러시아 가장 많이 승진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천연가스는 지금 현재 가격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런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매도 포지션을 취하시는데 오늘 어제 같은 경우 취하시는데 또 오른다면 계약수를 늘리는 전략이다. 그리고 만약 오늘도 오른다면 또 계약수를 늘려서 매도 전략 그 매도 포지션을 늘리는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까지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매도 계약수를 늘리는 거다. 한꺼번에 많이 사서 데이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한 개씩 매도 포지션을 늘리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1차 지지선 3.1달러, 그리고 2차 지지선 2.95달러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9월 달에 매수 포지션에서 매도 포지션을 전환할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변곡점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일 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계약수를 늘려서 흔히 말하는 계약수를 많이 확보하게 가는 위에서 정립식으로 매도 계약수를 늘리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호주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은 바닥에 근접한 듯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쉽게 이렇게 뭔가 판단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 달러 같은 경우도 데이트레이딩을 통해서 가져가시다. 지금 가격대가 많이 바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쉽게 뭐 매수 포지션이나 매도 포지션 정하시는 것보다도 물론 매도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럴 때는 제가 볼 때는 데이트레이딩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 유가나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데이트레이딩 하시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매도 포지션을 늘려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식시장보다도 예측하기 힘든 해외 선물 시장 흐름 김세영 멘토님과 함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세영 멘토와 함께 했고요. 내일의 주요 일정들 이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주요 일정이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2일에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관계 전반을 돌아보며 경제, 통상, 과학기술,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북핵 문제 대응 방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12일에 한국은행은 8월에 통화 및 유동성 동향과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을 발표하게 되고요. 또 통계청은 9월 공용 동향을 발표합니다. 미국에서는요, 현지 시각으로 12일에 9월 FOMC 의사록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9월에 금리를 동결한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물가의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12일에 또 유로존에서는요, 바로 8월 산업 생산을 발표하게 됩니다. 내일의 주요 일정들을 간단하게 짚어드렸는데 주보람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 일정이 가장 주목되시는지 어떠한 부분을 체크해봐야 하는지 알아보면서 내일장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말씀해주신 것처럼 12일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네. 그에 따라서 금리와 관련된 종목들 우선 움직임도 좀 봐줄 필요가 있고요. FOMC 의사록의 어떤 방향성이 지금 어떤 방향을 흘렀는지 어떤 수치에서 어떤 지수들을 가지고 어떤 수치에서 움직임을 보여 줬는지 말을 이제 해줄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마 12월에 금리 인상 기조 역시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건 스탠스가 그렇게 크게 변화하진 않을 것이다. 우선 지금 8월이나 9월 달에 계속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 지수나 뭐 고용률 지수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능성은 조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미국 대선 이슈도 조금 있기 때문에 11월에 어떤 금리 인상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직까지 그때까지는 미국 대선이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기에 11월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금리 인상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주 특히 뭐 KB금융과 같은 성장 스토리가 좀 더 더해지고 특히 어떤 성장성이 같이 가미되어 있고 그 기본적으로 실적을 좀 깔고 가는 종목들 좀 위주로 봐주시면 투자에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음 중요한 일정으로는 지금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닝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떤 노트7의 이슈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실적, 그래도 좋은 실적 보여주었고 선방하는 실적 보여주었고 그에 따라 지금 보실 수 있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뭐 대응주로는 뭐 LG전자나 애플 같은 종목들
뭐 수혜주도 올라오고는 있지만 그에 반해서 뭐 반도체 같은 종목들 실적 상당히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주가 반도체 관련 종목들 계속 수주가 있고 내년에도 계속 공격적인 증설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들 지금 실적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주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성장 스토리 역시 가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좀 집중해서 보신다면 좀 더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IT 섹터와 금융 그리고 시크리컬 섹터입니다. 사실상 이 종목들은 이 관련주들은 경기 순환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하방을 계속 다지고 있다가 이제 업사이드로 올라가는 국면에 지금 진입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금융주나 화학주들 좀 네.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뭐 힐러리와 같은 모멘텀들이 이렇게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내일장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관심있게 볼만한 업종들, IT와 금융, 시크리컬 섹터 이렇게 정해 주셨고요. 관련 종목들도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체크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